굿모닝 월드입니다. 어디든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면 이들이 나타납니다. 환경운동가들의 시위가 파리 루브르 박물관을 향했는데요. 난데없이 수풀 세례를 당한 모나리자, 이번엔 어떤 이유였을까요? 루브르 박물관의 상징이죠. 다빈치의 모나리자 앞에 모인 관람객들. 모두가 넋을 놓고 바라보는 부루의 명작 위에 벼란간 무언가 끼얹어집니다. 환경운동가들이 벌인 이른바 호박수프 테러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정부의 농업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국의 환경과 식량정책에 대한 반발 취지로 이런 일을 벌였다지만 모두의 공감을 얻진 못했습니다. Oui, je suis complètement, enfin, je comprends mille fois le, comment dire, les revendications. Mais par contre, le rapport avec l'art, je ne vois pas pourquoi atteindre les œuvres d'art. 애꿎은 모나리자가 표적이 됐다며 현지 언론들도 비판하고 나섰다네요.